저는 그 제일 처음 보이는 거는 이혼 못해 이러는데. 누가요? 아니 저희 어르신이 저희 아, 어르신께서 제가 이혼을 이혼 못한다고요? 못해 이러네요. 왜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좀 궁금하세요? 아, 저는 그냥, 예. 그냥 다 궁금해요. 예. 다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애매해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쵸. 네. 그니까, 아이 아빠하고, 저하고, 관계? 사이, 아, 사이도 사이. 그렇고, 딸이 앞으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떤 일 하세요? 아님은? 딸,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요, 지금은 그냥, 주부? 예, 아가들 보고. 일단은 그 남편분하고 본인의 사이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두 분의 관계가 지금 그냥 뭐가 없다라고 나와요. 저거요. 특별히 뭐가 없다라고 하셔요. 정이 없는 건가? 그냥 뭔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응. 그렇다고 뭐정 때문에 산다기에는 글쎄요, 저는 정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뭔가 그렇게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관계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은 또 못해. 저는 생각이 나가서 이렇게 따로 살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혼자서 아, 남편분이 혼자서요? 아, 본인이 예, 혼자서. 제가 14년도에 4년 이제 한 아이가 우리 큰아이가 군대 보내놓고 작은애 취업 보내놓고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아온 거죠. 예, 살아오면서 14년도 1월 말에 일이 터져가지고 애들 아빠하고 자고요. 딸하고 도망 나와서 찜질방에서 자고 여성단체 거기 서 있다가 며칠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돈을 벌었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14년도 그러니까 4년을 나가서 있었는데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처음에 2년 정도는 마음이 힘들지요. 남편이 찾아올까봐 겁도 나고 막 그런 예 그래서 18년도에 2월 중순에 아침에 일하러 출근하려고 딱 핸드폰을 봤는데 메시지가 남자의 제 아들의 여자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어머님 주무시는 거죠? 지금 글에 주무셔서 전화를 못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오빠가 한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기 아들 장례식 치르고 들어와서 사는데 남편은 계속 술 먹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슴이 아무튼 약을 먹으면서 약을 꼭 이전에 해서 잠을 자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 전혀 잠을 못 자고 괜히 있다가 뭐랄까 아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몽상에서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는 제 몽상이고 꿈에는 나타나요 아이가. 약간 나타나는데 항상 웃는 모습. 근데 죽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요. 제가 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쩔 때는 못 가달라고 막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저는 남편하고 정뭐 그런 걸다 떠나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나도 돈을 벌고 사람이 될거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제가 이혼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게 별거는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혼 서류에 도장은 못 찍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안 해주나요? 저는 남편분이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약간 그 사태의 심각성을 남편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나온 대로 얘기 드리면 엄마가 본인이 맨날 지지고 볶고 살고 맨날 지지고 볶고 살고 맨날 저 터지면서 왜 그때 진작에 이혼을 안 했냐고 물어보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애들을 두고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엄마는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 애들 놔두고 혼자 나가봤는데 친정에 갔는데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그때 모시고 살 때였는데 어머님이 없고 트러블이 있어서 제가 집을 나가서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안 되겠다 와서 그냥 사죄 드리고 시어머니한테 일단 어르신인 거 아니까 사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그 애들 때문에 살았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굳이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사과할 것도 없어. 맞아요. 왜냐면 똑같아 남편이랑.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왜 했냐면 어른이니까 또 제가 또 그만큼 대들었어. 어머니한테 큰소리를 한 쳤으니까 그게 아니 무슨 어른이고 나발이고 어른이 안 된 사람인데 굳이 뭐 사과를 해요. 그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면서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들만 그만하면 진짜 아빠처럼 할머니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지가 않아서 저 혼자라도 해도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고 살았죠. 여태까지. 그러다가 18년 된 아들 그렇게 보내놓고 다시 그냥 4년 만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딸아이가 저 하는 말이 엄마 그럼 난 엄마 그럴 때마다 힘들어. 엄마도 오빠처럼 같이 가기가 힘들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처음 와서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진짜 별거를 하더라도 이혼은 안 한다 하더라도 별거는 가능한가? 그리고 저는 별거는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 평생 별거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또 다시 붙는다는 거지. 왜요? 왜 그렇게 돼요? 일단은 두 분이 저희가 이제 2년 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원한 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분이 2년 고도 너무 세게 걸려있고 원한 고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해. 그래서 별거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내일 당장 별거를 한다 쳐도 4, 5년 뒤에는 다시 붙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술 먹고 막 그러는 거는 저기 좀 시끄럽게 하고 이웃 피해주고 막 그런 거를 못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분은 못 고쳐요. 때려 죽어도 못 고쳐요. 네. 그리고 쉬는 날이면 밥 안 먹고 술 먹고 자고 토하고 또 술 먹고 또 자고 그래서 비말을 또 밥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밥 뭐 해서 줄까요? 그러면 안 먹는데요. 저녁에 먹는데요. 그럼 저녁 때 돼서 또 괜히 쉬는 날이면은 제한테 10이 아닌 11을 붙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딸 아들은 보낼 생각 딸이라도 혹시 딸이랑 같이 살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왜냐? 딸하고도 가끔 잘 싸우거든요. 엄마하고 딸하고 잘 싸우듯이 저도 잘 싸워요. 그리고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봐줬어요. 근데 이제
이웃집의 소란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딸 집에 간 지 며칠 안 되지만은 왔다 갔다. 예, 애들 보는 날이면 이제 가서 애들 봐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딸하고는 살아도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딴 데 딴 집에 가서 내가 있던 그 곳에 가서 내가 했던 그런 일. 원래는 어떤 일 했어요? 원래 저는 그냥 회사 그냥 작동선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고 댕기고 또 그 나가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2년은 조금 진짜 남편하고 막 그런 꿈도 꾸고 막 그러고 힘들게 있다가 돈 한 푼 없이 나갔으니까요. 그 이제 큰 동생이 방을 얻어줘서 원룸 들어가서 이제 여기저기 다 일을 다녀봤죠. 그리고 한 군데 딱 정착이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일을 했어요. 4년 동안. 근데 18년도에 그 문자가 카톡을 보고 온 거죠. 이게 18년도예요? 네. 아이가 간제. 돌아가신 게 18년도? 네. 그럼 4년 됐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들을 놔줘라. 아들이 못 가고 있다. 엄마 그건 때문에. 맞는 말이죠. 응, 엄마 때문에. 엄마 옆에 철석 붙어서 못 가고 있다. 그거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집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있잖아요. 예? 새벽에 있잖아. 아들이. 그런가 봐요. 아니 거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분명 제가 열이 많아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어쩔 땐 꺼져 있어요. 그리고 또 침대, 진짜 이거 느끼는 건데 침대에서 애들이, 아가들이 이렇게 막 뛰는 거.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이렇게 사살 걸어오는 거. 내 옆으로 그것도 느끼는데 한날 꿈에 이제 제가 그 침대 울림이 느껴가지고 꿈이겠죠. 그 이제 애들 이렇게 옆에로 아들이 왔을 때 얼른 잡아보자. 그러고 나서 옆으로 보니까 사람이 앉아 있는데 손을 잡았어요. 꿈에서? 응. 꿈에서. 제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여기 딱 걸터 앉아갖고 딱 잡았더니 이렇게 보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대가 그렇게 좋니? 괜찮아. 지옥이 있니? 지옥이 있니? 어? 그냥 그런 식. 아, 지옥에 있는지. 네? 너가 간 곳에 지옥도 있니? 아, 지옥도 있니? 지옥도 있니? 그러는데 아들 참가질 뿐 다 해줘서 보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엄마니까 자식이 생때부터 자식을 잃었으니까 근데 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들 생각을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봤을 때도 아드님이 저희가 여기 인간계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들이 사는 인간계. 아들이 아직 인간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드님은 원래 본인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지 제가 봤을 때 행복해 보여요. 맞아. 근데 지금은 뭔가 본인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리고 일단 엄마가 너무 슬퍼. 그리고 엄마가 또 맞고 살까봐 걱정돼. 그리고 또 동생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여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들도 엄청 한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본인이 엄마를 약간 지켜줬어야 했고 본인이 뭐 아빠가 뭐 집안의 물건을 뭐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정해라. 이렇게 원래 얘기도 했었어야 맞아요.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본인이 못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의 그런 행동을 봤잖아요. 어리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항상 그런 것들에 미안해서 더 아들을 못 잊지를 못하는 거겠죠. 근데 엄마가 너무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너무 막 집착하듯이 생각을 하면 아들을 더 못 떠나요. 그럼 아들도 힘들고, 봐봐. 엄마도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아빠도 힘들어. 왜냐면 아빠도 안단 말이지. 자기가 잘못을 하는 거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의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알긴 알아. 그래서 아빠도 괴로워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도 술을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느끼는 것처럼 막 뭐가 뛰어다니고 막 침대에서 방방거리고 이런 거를 내가 봤을 때 아빠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애들 아빠가 요즘 계속 그냥 술 먹으면은 막 이러지? 예, 벽치고 그 이웃들에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술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술을 못 끊어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땐 그래. 인간이 먹는 것도 있지만 신들이 먹이는 것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아빠가 너무 잘못한 게 많잖아.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살게 하게끔 만들기 싫어하는 것 같아.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거든요.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범죄자 자조예요. 그래서 범죄를 안 일으키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쉽게 말하면 그 못 밖에 나가서 뭐 큰 범죄 뭐 이런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저한테 그것도 범죄죠. 네, 학대 그냥 그것도 범죄죠, 엄마. 그러니까요. 그치, 밖에 나가서 만약에 사람을 때렸어. 근데 이건 범죄고 엄마를 때렸어. 근데 이건 범죄가 아니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은 평생 이렇게 산 것 같아. 맞아. 그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술 먹으면 저한테 막 하는 것처럼 심한 욕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엄마도 비슷해요. 시엄마도 비슷한데 시어머니는 안 보면 솔직히 그만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는 안 봐요. 처음에는 18년도에 이제 아들 보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저는 생각이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아니, 살게 되는 원인은 뭐 이제 딸도 그렇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됐지만은, 그래, 아들 49세까지 지내주자. 그러고 나가자.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49세 지내주고, 뭐. 그냥 가끔가다 낙골당 가서 이제 아들 보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잠을 들면서 아들을 불러내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굳이 아들이 여기 오고 싶지 않더라도 엄마가 좀 불러내니까 아들이 오기 싫은 날도 이렇게 오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그럼 제가 잊어 빨리 그냥 근데 이거를 완전히 뭐 잊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약간 집착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착을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힘들다니까요. 그게 미안하니까 아들한테 어렸을 때 내가 많이 힘드니까 아들한테 화풀이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미안하니까 근데 봐봐 엄마 일단은 본인이 살아야지 제가 그치? 그렇다고 본인이 지금 아들이랑 똑같이 할 건 아니잖아요. 시도는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단은 본인이 살아야지 딸도 챙기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아드님한테 가셔가지고 뭐 이제 하던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막말로 솔직히 아드님 따라서 죽을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면 딸은 뭐가 돼? 그러니까 딸 때문에 그러면 봐봐. 딸도 나중에 똑같이 된다니까요. 예. 자꾸 뭐 자살 시도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땐 아니라는 거야. 네. 차라리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봤을 때는 그냥 별거 할 수 있을 때 별거 하고, 그리고 본인 일 할 수 있으면 본인 일 살고, 본인 일 하고, 그러면서 따님이랑 같이 뭐 밥 먹으러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예, 예전처럼? 그쵸, 예전처럼. 뭐 따님이랑 손잡고 뭐 영화관을 간다든지. 예. 아니면 그 손자? 손자 가서 뭐 봐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살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돼.
이러면 엄마는 막 우울하잖아요. 그래도 아들은 보고 싶어. 그래도 남편은 저 지랄이야.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지. 이거를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거를 행동을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행동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일이든 나가서 이렇게 방을 구해서 이렇게 있어도 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 그냥 나가서 저는 그게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한 게 나가서 이렇게 혼자 그냥 갈 수도 있다. 그거 봐, 쟤 그렇게 나가더니 혼자 저렇게 죽고 그런 소리 들릴까 봐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나가서 내가 다녔던 직장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새로운 그 원래 다니셨던 직장에 취직을 못하면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저는 그 일이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인데요? 제가 다녔던 거.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아 화장품. 어떤 거예요? 그 뭐 아모레 퍼시픽. 그 그건가? 그 아모레 방판 이런 거예요? 그런 아니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세일즈? 공장. 아 회사인데 만들어 제품 만들어내고 포장하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죠. 요것도 그만둔 지 꽤 됐죠? 그렇죠. 4년 아들 그러고 나서 들어왔으니까. 네. 저는 여기에 다시 여기에 다시 취직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셔. 왜요? 왜냐면 일단 경력이 단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다시 일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를 다시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그냥. 지금? 왜냐면요 이제 거기서 그 모르는 동네 가서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그냥 거기 딱 취직을 해서 정착이 돼서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성격까지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럼 봐봐요. 싶어요. 여기에 만약에 취직이 안 됐어. 그럼 일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그러니까. 어? 이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 취직을 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남편이 이 지랄인데 본인은 그냥 그대로 살 거냐고. 그 딸은 괜찮나요? 따님은 따님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엄마가 힘든 만큼 딸도 지금 힘들다고 해요. 말은 안 하고 그냥 예. 근데 딸이 엄마한테 말을 못해. 왜요? 딸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내비치면 엄마가 더 슬퍼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이제 딸은 그런 거지. 안 그래도 엄마가 힘든데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굳이 또 그런 부담을 안겨줘야 되나?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따님이 이걸 누르는 거잖아요. 이게 남편한테 가는 걸로 보여. 딸 남편한테 싸운다고 둘이. 그렇지.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지. 이혼해요 그러면. 그래서 엄마는 딸이랑 이런 얘기를 힘들어도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딸도 엄마가 있어야 살아. 지금 기댈 데가 없단 말이야. 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남편한테도 못 기댄단 말이야. 자식은 뭐 기댈 수가 없지. 아직 애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엄마가 일단 여기에 미련을 버려야 될 것 같아. 여기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니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 나는 무조건 저기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미련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취직을 하면 좋겠다. 그거 안 되면 다른 데 가고 말지 뭐.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내일 당장 뭐 별거를 해라. 내일 당장 집을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별거를 하시게 돼도 남편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막 찾아온다니까요. 잡으러 다니고.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제가 늘 그래요. 나 진짜 숨 막혀서 못 있겠다고. 내가 약을 왜 먹는지 아냐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 왜? 이러다 왜? 아니 이제 그러면은 이제 누워서 일어났다가 눈을 불을 켜고 잡아먹을 듯이 그러면서 씨발 막 욕을 하면서 나가려고 사람을 확 밀치고 그래서 본인은 둘 중 하나에 대화로 풀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근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면은 그때는 안 먹었으니까 그런다고 해요. 근데 지나면은 또 같은 방법. 그럼 얘기하면은 내 나만 우스운 그런 꼴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큰 소리 나는 것도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웃을 왜 생각해? 지금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창피하잖아요. 이웃들이. 아니, 엄마 창피한 거는 한순간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아, 시끄럽네 막 이래도 며칠 지나면 까먹는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래. 엄마가 지금 왜 더 힘드냐면 일단 본인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안중에도 없어. 아들 챙겨야 돼, 뭐 딸 챙겨야 돼. 그렇다고 남편한테 쌩까지는 못해. 맞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기는 싫어. 안 좋은 소문 나기 싫다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을 챙겨야 되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아가지 못해요, 본인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진짜 딱 한 발자국만 나가가면 상황이 많이 변할 것 같거든. 근데 엄마가 이거를 못해. 무서워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다니던 데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요. 그게 솔직히 두렵게 온 것도 있어요. 어딜 가나 욕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물론 제가 이 일을 하지만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와 너무 진짜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인생을 살면 욕은 먹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엄마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뭐 엄마를 험담을 한다 아니면은 제가 보고 남편이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는 아 어쩌라고 씨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냥 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돼. 그게 어렸을 때 제 가정교육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비슷했잖아요. 예.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없이 아빠 밑에서 컸지만은 아빠의 그 이제 아빠는 그때는 이제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뭐라 그럴까 그냥 아빠의 그 차갑고 무서운 그 면 그래서 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혼자 많이 방황도 많이 했었고. 일단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요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말고는 특별히 더 해줄 수 있는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엄마한테. 그러면 딸은? 딸은 일단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 딸도 지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엄마보다 아니야. 일단은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딸은 둘째 치고 본인이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딸을 살리려고 했다가 둘 다 빠져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아들이 더 죄책감 느껴.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에 있어서 아들이 본인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엄마나 딸이랑 또 그렇게 된다? 그럼 아들은 힘들지. 네, 알겠습니다. 그죠? 저는 조금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운 내라는 게 너무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 말라고. 저는 그러니까 대면하기가 싫어서 집에서 혼자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그래. 잠자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려고 딱 누우면은 그때 행복감이 와요.